생존의 비밀 일부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2. 인류 문명사를 바꾼 전염병. 받고 지금 옛일을 널리 알면 오늘날의 일도 알게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옛일을 통해서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를 여는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지구촌을 엄습하는 전염병의 대유행이 장차 어떻게 전개될지 그 미래를 가늠하고 대비하는 데는 지난날 전염병의 역사가 교훈이 되리라 생각한다. 독자들은 이 장을 읽으며 인류가 겪은 고난의 질병 역사 이면에 새 문명을 창조하는 큰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염병은 문명의 동반자. 전염병은 맨 처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인류가 역사의 첫걸음을 뗀 바로 그날부터 질병은 인간의 삶과 함께 그 맥을 이어왔다. 역사가인 윌리엄 맥닐 교수는 약 1만 년 전부터 대규모 전염병이 인류를 휩쓸었다고 보고 있다.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면서 토양이 오염되었고 소나 말 등 동물들에 기생한 세균이 인간에게 옮아왔다. 동물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생태계가 오염되면서 인간에게 전염병이 생긴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여 살며 동물을 가축으로 길러 이용하면서 문명이 싹틈과 동시에 전염병이 유행할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명의 발상지가 곧 전염병이 태동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기 전인 BC 3500년경 동방 배달국에 테오보키 씨가 생존했던 때에 이미 침술이 발명되었으며 그 200년 뒤인 염제 신농 씨 때에는 의학이 발달했다. 신농 씨는 농경과 교역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의학이 발달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동방 땅에 질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명은 발달한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전염병은 일찍이 태고 시대에 문명의 발원지인 동방 땅에서 발병하여 문명의 전파와 함께 주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류 시원 문명과 함께 발생한 인류사 최초의 전염병을 시두, 천연두, 두창, 마마라고 추정한다. 시두는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염병이다. 제3부 참고. 그런데 우리가 문명사에서 알아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데는 전염병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윌리엄 맥닐 교수는 전염병은 개인은 물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왔다. 질병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종래의 생활 양식이 모두 박탈되어 의미를 잃어버렸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예전에는 이러한 사실이 역사가들의 문명사 해석에서 무시되거나 도외시되다가 근래에 이르러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 설득력을 얻으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 볼 때 특히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온 문명의 전환 과정에는 전쟁과 더불어 발생한 전염병이 가장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두의 흔적. BC 1157년 무렵에 숨진 이집트 람세스 5세 미라의 얼굴에 두 흔, 마마 자국이 남아있다. 제국을 멸망으로 이끈 전염병. 아테네는 국력이 가장 왕성했던 황금기인 BC 430년 스파르타를 비롯한 펠레폰네소스 동맹 도시들과의 전쟁에 휩쓸렸다. 스파르타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중심부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덥고 숨막히는 오두막에서 비비적거리며 지내야 했다. 곧이어 인구가 포화 상태로 밀집한 아테네에 전염병이 들이닥쳤다. 사람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참혹한 증상을 보이며 죽어갔다.
이 병에서 살아남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건장한 젊은이들이 갑자기 심한 고열에 시달리며 눈을 비롯해 목구멍이나 혀 같은 내부 기관들이 붉게 충혈되었다. 병자들은 곧 온갖 종류의 신물을 토했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다. 그들은 열이 너무 심해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느꼈고 심한 갈증에 시달렸다. 물에 대한 갈망으로 분수대로 모여들었으며 거리에서, 사원에서, 그리고 띄어둔 우물 속에서 죽어갔다. 이 역병은 남녀노유, 노예와 장군, 그리고 의사들까지 가리지 않고 죽였다. 신들을 숭배하든 하지 않든 모두가 똑같이 목숨을 잃었다. 역병은 2년 동안 계속되었고 3년 이상을 더 머물러 있었다. 그때까지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 많은 생존자들이 손가락, 발가락, 시력, 기억력 등을 잃었다. 아노 카렌치움, 권복규 옮김, 전염병의 문화사, 사이언스 북스, 1995. 역병은 아테네의 군사력을 끝장냈을 뿐 아니라 정치 질서와 도덕 질서를 붕괴시켜 사회가 해체되도록 만들었다. 결국 아테네는 5년 동안의 역병과 거의 30여 회에 달하는 간헐적인 전투 끝에 몰락하고 말았다. 아테네의 뒤를 이어 지중해를 제패한 로마 제국 역시 전염병의 공격 때문에 쇠락의 길을 걸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실크로드를 타고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염된 시도의 창궐이었다. 그 맥의 역할을 한 주인공이 훈족이다. 훈족은 서양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북방 유목민족으로 그들의 문화와 신체는 몽골리언의 특성을 보여준다. 훈족은 일찍이 1세기부터 몽골 고원에서 유럽까지 대이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도를 옮겼으며 훈족에게 고향을 빼앗긴 민족들이 로마 제국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이 병이 로마로 퍼진 것이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5세기 중반, 아틸라 왕이 이끄는 훈족은 로마로 진격하다가 로마의 관문에서 갑자기 퇴각을 했다. 로마의 시도가 발병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로마는 겨우 수천 명만이 살아남은 폐허로 몰락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4년 뒤, 로마 황제가 게르만족 장군에 의해 폐위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고 말았다. 서구 근대의 문을 연 흑사병. 아테네에서 벌어진 상황과 기이할 정도로 유사하게 인간 사회를 해체시킨 또 다른 전염병이 있었다. 바로 서양의 중세를 무너뜨린 흑사병이다. 페스트라 불리는 흑사병은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미 인류에게 자연재앙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문화적 상징이 되어 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이 흑사병을 앞으로 일어날 병난 상황의 모델로 놓고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흑사병은 몸이 새카맣게 되면서 죽는 병이라는 뜻이다. 쥐벼룩으로 감염이 되는데 이 병에 걸리면 불에 데였을 때 나타나는 수포처럼 생긴 종기가 몸의 구석구석에 생겨나면서 고열과 발작이 일어난다. 종기가 작은 서가나 달걀만하게 커지면 극심한 고통과 함께 피를 토하고 사나흘째 되면 온몸이 골마서 죽게 된다. 본래 흑사병은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이었다고 한다. 13세기 중반, 몽골 제국의 황제 뭉케가 남송 제국을 공격하기에 앞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운남 지방을 정벌하였는데 이때 흑사병균이 몽골 군사에게 전염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1300년대에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급격한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창궐하게 되었다. 몽골 군대와 함께 북쪽으로 올라간 흑사병은 1331년에 북경에서 대발을 하였고 북경 인구의 3분의 2가 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흑사병은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퍼져갔다. 1346년 흑사병은 현재의 흑해 연안 크림반도의 항구도시인 카파에 도착하였다.
당시 이 도시는 3년 동안 킵차크 한국의 통치자인 야니벡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제노바의 상인들도 갇혀 있었다. 흑사병은 먼저 도시를 포위하고 있던 몽골군을 습격하였다. 몽골의 병사들이 죽어 넘어가자 야니벡은 살아남은 군사들과 철수하면서 투석기를 사용하여 감염된 시체를 카파의 성벽 안으로 던져 넣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시체를 성벽 너머 바다로 다시 던져버렸지만 페스트는 이미 도시 안에 퍼진 상태였다. 1347년 몽골군이 철수한 뒤 자유를 찾은 제노바 상인들은 성에서 나와 배를 몰고 이탈리아로 향했다. 그들과 함께 흑사병도 지중해의 다른 항구로 빠르게 번져나갔고 1350년에는 전 유럽에 전염이 되었다. 폐페스트나 폐혈성 페스트에 걸린 사람들은 아침에 멀쩡하다가도 밤이 되기 전에 피를 토하며 죽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을 떼죽음, Big Death라 불렀다. 흑사병은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맹렬한 위세를 떨쳤다. 최소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전 세계에서 7,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는 최소 3분의 1인 2,500만 명이 죽고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에서도 인구의 4분의 1 내지 절반이 죽었다. 중국은 흑사병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는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몽골의 힘을 약화시켜 몽골 제국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존 켈리 지음, 이종인 옮김, 흑사병 시대의 재구성, 도서출판 소소, 2006, 제인용. 흑사병을 치료하는 의사. 흑사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들은 새의 부리 같은 검은 마스크와 망토를 두르고 다녔다. 이들은 까마귀라고 불렸으며 뾰족한 처방책이 없자 환자의 피를 뽑아 치료를 했다. 옆에 침대에 피 뽑힌 환자가 누워있다. 브린 바너드 글, 그림, 김율희 옮김,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들, 다른, 2006. 이탈리아 시네아의 한 생존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고, 남편은 아내를, 형은 동생을, 아무도 돈이나 우정으로 주군이를 매장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주야로 수백 명씩 죽어갔고 모두가 구덩이에 버려져 흙으로 덮였다. 구덩이가 메워지자마자 더 많은 구덩이를 팠다. 나, 투라의 아놀료는 이 손으로 내 다섯 아이들을 묻었다. 필립 지글러 지음, 한은경 옮김, 흑사병, 한길사, 2004, 제인용. 교회도 흑사병을 피할 수 없었다. 어떤 교구에서는 성직자의 70~80%가 이 병으로 죽었다. 교황의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허망하게 죽자 사람들은 교회나 봉건제후 대신 페스트에 비교적 신속히 대처한 도시 정부를 더 믿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공용어였던 라틴어 대신 각국의 세속 언어가 공식 문서에 쓰이기 시작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였다. 흑사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중세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에 눈뜨게 하였다. 그리하여 화가들은 천상에 대한 그림보다는 고뇌하고 고통에 찬 인간의 모습을 즐겨 그렸다. 이로써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마련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등 바야흐로 문명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또한 수많은 농노의 죽음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임금이 상승하였다. 농노들은 귀족의 부와 권력을 잠식하여 차츰 소작인, 소지주, 자장농 또는 장인으로 독립하였다. 흑사병은 엄격했던 사회 계층 구조를 흔들어 유럽의 중세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고
근대 자본주의를 발흥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흑사병은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유럽의 중세를 막내리고 근세로 이행하도록 인류 역사의 행로를 바꾸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의학사의 사실이 하나 있다. 흑사병이 유럽을 한창 휩쓸던 때에 환자를 간호하던 일부 단체의 수도사들은 감염이 되었어도 쉽게 회복되었고 한 번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는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도가 병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책 제3부에 생존을 위한 수도, 수행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독자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기를 권한다. 흑사병으로 고통받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했던 14세기 중엽. 유럽의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 현대판 흑사병이 도래한다면 인류는 과연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시두. 중세 이후 중남미의 아즈텍과 잉카 제국은 스페인군의 침략으로 확산된 시두로 멸망하였다. 16세기 초 스페인군 부사령관 코르테즈는 6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즈텍을 쳐들어갔으나 30배가 넘는 병력을 갖고 있고 지형에도 익숙한 아즈텍인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런데 스페인군이 2차 공격을 위해 아즈텍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아즈텍 군대의 사기가 떨어졌다. 그것은 스페인군에 의해 감염된 시두 때문이었다. 면역력이 없었던 아즈텍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1518년부터 1531년까지 원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어떤 부족은 멸종이 되기도 했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매장이 불가능해지자 사람들은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를 막기 위해 집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그들의 집이 무덤이 된 것이다. 한편 시두는 남미의 잉카 제국에까지 퍼져서 잉카의 왕과 아들과 계승자들과 귀족, 장군 등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1533년 스페인군이 보물을 약탈하러 잉카의 수도에 들어섰을 때 잉카인들에게는 저항할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 화려했던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이 모두 사라지고 만 것이다. 오늘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이 건국되던 당시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였다. 영국의 청도교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에 도착하기 전 이미 남쪽으로부터 전파된 시두가 그곳을 휩쓸고 있었다. 1620년 청교도들이 도착하자 시두균은 그들을 따라 이동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었다. 그때 면역력을 갖고 있던 백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백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력을 키우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담요에 시두균을 묻혀 원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불붙은 집단에 휘발유를 뿌린 격이었다. 그리하여 면역력이 없던 미국 내 토착민 인디언들은 거의 멸망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발생한 시두가 미국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힌 책의 표지. 미국의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세계 평화를 Pax Americana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힘이 사실은 시두 전염병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시두, smallpox를 뜻하는 pox americana라고 빗대어 표현하였다. 그림을 보면 군대가 앞서가고 그 뒤를 시두 신명이 따르고 있다. 저자 엘리자베스 앤 펜, 듀크 대학교 역사학 교수. 대유행 그리고 그 이후. 20세기에 들어와 현대의학은 우리 몸에 기생하면서 해를 끼치는 미생물 병원체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는 듯 했다. 역사를 통해 인류를 가장 괴롭혀왔던 전염병 중 하나인 시두가
1977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환자를 끝으로 더 이상 발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여보고자 노력해왔던 세계보건기구가 올린 최대의 성과였다. 그러나 과학과 인간의 지혜가 고도로 발생한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미생물 병원체는 여전히, 아니 더욱 강력한 기세로 인간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구도 많고 국경도 없는 시대이다. 1년에 약 40억 인구가 비행기로 옮겨 다니는 등 전 세계가 활짝 열려 있으니 전염병이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토록 끔찍한 전염병 병원체들이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에 대비하느냐 하는 점이다. 신종 전염병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죽는다고 해도 겨우 1%도 안 되는데 뭐 라고 하며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해보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스페인 독감이 재발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불과 몇 달 만에 몇 천만 명이 죽으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수개월 만에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들어야 한다. 전쟁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6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막상 홍수가 날 때 큰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은 거죠. 안 생길 수 있으면 좋지만 안 생기긴 어렵습니다. 분명히 생기기는 생기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SBS 스페셜 최악의 시나리오 1부. 2009년 10월 19일. 또한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의학계에서는 유럽의 중세를 끝내버린 흑사병 상황을 앞으로 오는 대유행 상황의 모델로 삼고 그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장차 인류에게 닥치는 병란은 중세 흑사병의 비극에 준하는 혹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문명을 뒤집는 전염병의 대유행은 항상 전쟁과 함께 몰려온다. 지구촌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한 전염병의 창궐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 그리고 과거의 전쟁과 더불어 발생했던 전염병이 고대 아테네와 로마 제국, 중세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다 주었듯이 다가오는 전염병 또한 다른 여러 요새들과 함께 뭉쳐져서 그동안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과 문명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전염병이 새 역사, 새 문명을 여는 전기점이 되는 것이다. 현대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염병, 그것은 과연 왜 일어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창궐할 것인가? 이제 3장에서는 독자들과 함께 인류에게 몰려오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질병대란 소식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다.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는 전쟁과 함께 찾아온 궤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엇갈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토대 위에 새 문명을 열었다. 국경 없는 죽음의 공포. 현재 지구촌에서 창궐하는 전염병은 첫째, 정복된 것처럼 보였던 질병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둘째, 새로 출현하는 질병들로서 1980년 이래 에이즈를 비롯하여 30종 이상이 늘어났다. 지난 200년 동안 10억의 사망자를 낸 첫째 가는 살인마로서 백색 페스트라 불리는 결핵균이 약품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매년 150만 명이 사망하고 1천만 명이 새롭게 결핵에 걸린다. 이 중 50만 명 정도가 약제 내성 결핵이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매년 3억에서 5억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본래 인도의 풍토병인 콜레라 또한 공포의 대상이다.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거의 60%나 된다. 20세기 말엽인 1991년 1월에 페루에서 발생, 남미 여러 나라에 퍼져서 총 1,500건이 보고되었고, 1995년에는 인도에서 새로운 콜레라 균주가 병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세를 끝막았던 흑사병에 대해서도 흑사병은 사라지지 않았다. 뿌리 뒤에 숨어 잠복해 있을 뿐이다 라고 경고하였다. 수잔 스콧 지음, 황정연 옮김, 흑사병의 귀환, 황소자리, 2005. 20세기에 새롭게 나타난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에이즈 감염은 인간에게 사망 선고와도 같다. HIV에 감염된 이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7,610만 명에 이르렀고, 그중 무려 3,600만 명이 사망했다. UN 에이즈 합동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만 전 세계에서 1,800만 명이 새로 감염됐고 3,670만 명이 보균자로 생활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감염병이다. 희귀병인 필라리아병 환자, 1695년 수체화. 필라리아라는 벌레에 의해 임파선이 막히면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오르는 병이다. 인류가 고난받은 전염병의 역사. 고대 BCE 430년, 아테네 5년간 역병 창궐, 멸망 초래. 고대 2세기에서 6세기. 로마 제국 천연도 정기적 출몰, 로마 멸망의 큰 원인. 중세 1331년부터 1334년, 중국 선페스트 창궐, 인구의 3분의 1 사망, 몽골 제국 해체의 한 원인. 중세 1347년부터 1351년, 유럽 흑사병 창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사망, 이후 17세기까지 주기적 발생. 근대 16세기, 아메리카 대륙 18세기까지 천연두, 홍역 등이 신대륙에 상륙, 7천만 명 이상 사망, 아즈텍, 잉카 문명 멸망. 근대 1830년대, 산업화가 초래한 콜레라, 범세계적인 대유행. 20세기 1918년, 스페인 독감 발병, 5천만 명 이상 사망, 1차 세계대전 종결의 직접적 계기. 1957년, 아시아 독감 200만 명 사망. 1968년, 홍콩 독감 100만 명 사망. 1981년, LA에서 에이즈 감염자 발생,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2,500만 명 이상 사망. 1997년, 홍콩에서 H5N1 고병원성 바이러스 처음 발발. 21세기, 2002년 사스 발생, 8천여 명 감염, 900여 명 사망. 2003년, 조류독감 발발 이후 매년 발생하여 270여 명 사망, 치사율 60% 이상. 2009년, 신종플루 전 세계에서 발병, 1만 4천 명 사망. 2012년,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25개국 발생, 한국은 2015년 발발. 2020년,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 후 세계적 유행. 질병 대란이 일어난다.